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오늘은 어떤 거를 해볼까요? 요즘에 제가 미쳐서 하는 게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보이시나요? 꼭 로켓 런처 같이 생긴 놈. 매드니스라고 읽으면 될까요? 지금은 아마 무료가 아닐 거예요. 근데 얼마 전까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풀었었죠. 제가 이미 많이 요즘에 빠져서 해갖고 완전히 빠져서 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예요.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한판 정도만 해볼게요. 좀만 확대를 해보고 오케이. 일단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여기가 이제 설정인데 언어가 굉장히 많이 지원돼요. 한국어가 있다는 게참 대단하죠. 그리고 뭐 이렇다 할 내용은 없어요. 지금 게임 초기화로 해서 처음부터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지금까지 구매한 게 아까워서 뭐 유료 구매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잖아요. 그첫 번째 교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맵이 있고 이 맵을 내가 원하는 이제 그 무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적들 외계인으로부터 이 양을 지키는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펜스 게임인데요. 생각보다 재밌어요. 보시면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, 이게 이제 일반 모드고, 침략 모드는, 일반 모드에 비해서 좀, 적들이 좀 빨리 나온다고 해야 되나? 하여튼 뭐, 노멀 하드 정도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노멀 하드. 끝없이는 그냥, 서바이벌 형식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. 죽을 때까지 계속 뭐, 건물 짓고 하는 거고, 예를 들어서 이제 침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전 그래도 경험자고 많이 했으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놔갖고 본 모습이지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처음 모습이 일단은 보시면은 에너지, 불, 전기 계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요 세 가지 타입도 이렇게 공격 보시면은 공격 대상이 대지하고 대공 그러니까 공중 유닛하고 지상 유닛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, 대지만,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만 때릴 수 있는 게 있고, 이렇게 대공포는 하늘에 있는 것만 때릴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거를 이제 적절히 조합을 해서, 디펜스를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 할아버지 얼굴 있죠? 할아버지 얼굴 들어가면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,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양털이에요. 게임하다 보면은 양털, 양털을 얻을 수가 있는데, 그 양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,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우리 쪽 무기고, 여기가 이제 적이 어떤 유닛이 나올지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유닛 이렇게 색깔들이 보이죠? 색깔 없는 애들은 속성이 없어서 그냥 아무 무기로나 데미지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는데, 여기 색깔이 있는 애들은, 그 속성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를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무기를 하나만 이용하면 안 되고,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양. 양 중에서 이 양, 보라는 양인데, 양 무리 중에 꼭 하나 이제 껴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뚫리면은 이 양이 한 번은 싹 밀어줘요. 밀어준다는 게한 번에 이제 나온 적들을 다 물리쳐준다는 얘기인데,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지? 플랜테인 좀비.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, 처음에는 만약에 처음에 뚫리면은, 깎기 같은 게 나와서, 한번 좀비를 싹 밀고 다시 어떻게 보면 리셋이 되잖아요.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은, 일단 처음에는 제가 빌드를 먼저 시작하고, 빌드를 먼저, 그러니까 건물도 좀 짓고, 요 UFO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, 이렇게 흰색으로, 이렇게 지금, 외계인들인지 올 경로가 보일 거예요. 이렇게 흰색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이렇게 흰색으로. 그래서 제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물은 다 어떤 것든 다 이렇게 네 칸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? 이렇게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네 칸을 이용해서 건물 하나를 지을 수가 있는데 건물들 요금은 위에 다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지금 150원 먼저 쓸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일단 세 군데가 전부 다올수 있는
여기다가 일단은 전기탑을 하나 지어볼게요. 그리고 지금 돈이 애매하니까 일단 그냥 시작을 해볼게요.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그 애들이 적들이 외계인들이 몰려오는데 많이 느리죠. 그래서 좀 더 스피드한 게임을 진행하고 싶으시면은 요 끝에 이 빨리감기 버튼처럼 보일 거예요. 이거 누르면은 스피드가 좀 빨리 돼요. 다시 누르면 천천히 되고. 그래서 빌드 지을 때는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빌드 다 짓고 나서 애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거 눌러서 좀 빨리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돈이 많이 안 모였는데 얘는 살아서 왔네요. 그러면은 이쯤에다가 테슬라 하나 더 지을까? 캐논이면 되겠다.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업그레이드라고 뜨죠? 그 타겟이라고 나오고 판매라고 나와요. 한번 지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이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판매도 할 수 있고요. 대신 이게 75원짜리인데 56원에 판매가 되죠. 판매하는 금액은 짓는 금액보다 더 적어지는 거고요. 이 타겟은 첫째도 있고 마지막째도 있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뭐 타겟을 좀 돌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162원이죠. 150원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.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좀 더 강한 애로 바뀌어서 공격이 들어가요. 얘도 똑같이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는 내가 그 아까 양털로 제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죠. 그 업그레이드 한 만큼 업그레이드 숫자가 더 늘어나고 그만큼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. 지금 얘 빨간색은 거의 기본 유닛이라 제가 끝까지 다 업그레이드 해놨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중 되면은 엄청 세져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뚫렸죠. 뚫렸으면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수컷 보이죠? 얘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번 뚫리면 얘가 이렇게 다 한번 밀어줘요. 그럼 애들이 다 도망치고 얘는 남아있는 거는 다 없애버려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선물 꾸러미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양털이에요. 이걸 눌러서 양털을 수집을 해야 아까 그 유닛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용도 가능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에요. 디펜스 게임이고 요즘에 너무 중독돼갖고 맨날 이것만 하다 자는 것 같아 저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들을 좀 더 빨리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은 요걸 눌러서 애들 이렇게 많이 활성화 해놓으면은 한 번에 다 나와요. 소개가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일단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. 어떻게 첫 번째 판은 그래도 끝판 깨는 거 보여드려야겠지? 못 깰 것 같죠? 난 깰 것 같은데.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하나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. 분산 투자하면 오히려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더 하기 힘들고 하나를 세게 키우는 게 나아요. 이거 봐요. 오기도 전에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. 제가 이 전기탑을 정말 좋아하는데 전기탑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500원 원? 하여튼 500원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공중까지 얘가 커버를 해요. 지상뿐만 아니라 그 공중까지.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로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, 지금 선으로.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리고 그 전기 속성은 속성 받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뭐 속성에 구해야 될 것도 없고.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한번 뚫렸잖아요. 뚫린 이후에 또 뚫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양을 한 마리씩 데리고 공중으로 사라져요. 보세요. 이렇게 공중을 사라져버려요. 그래서 양을 다 뺏기면은 내가 지는 거고 양을 지켜내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. 이런 게임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짓는 거에 따라서 외계인 오는 경로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경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내가 방어하기 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.
끝나면은 양털 얻고 이 양털로 여기 할아버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고요. 소개는 다 끝난 것 같아요. 재밌어 보이죠? 아, 나 오랜만에 디펜스 게임을 너무 재밌게 했고, 보면은 이게 굉장히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거 공유하기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지금 바로 나오죠? 그래서 바로 동영상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동영상 버튼으로 해서 사진도 있고요. 굉장히 여러모로 잘 만든 게임인데, 저는 무료로 풀려서 다운받긴 했지만은 지금은 유료니까 한번 보시고, 재밌겠다 싶으신 분들 아니면 할만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였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